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 여의도에서 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서울 제물포 터널이 다음 달에 개통됩니다. 이 터널이 열리면 신월IC부터 여의도까지 차로 8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호관 기자입니다. 옛 제물포 길로 불리던 국회대로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데 이곳을 지하로 관통하는 제물포 터널이 다음 달 16일 개통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한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국내 최초 도심 대심도 지하 터널로 전체 길이 7.53km, 평균 깊이는 60m에 달합니다. 터널이 깊은 만큼 화재 등 사고가 났을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자동 배연 시스템과 공기 정화 시설 등을 갖췄고 구간마다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대피로도 마련했습니다. 이 터널을 통하면 30분 넘게 걸리던 통행 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현재 32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며 제물포 터널 이용 시 약 8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터널은 유료로 운영되며 1회 이용료는 2,400원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에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코로나19 1호 백신 예방 접종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총 945제곱미터 규모로 이곳에서만 하루 6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는 30일을 개소하는데 일주일 전인 모레 24일쯤 화이자 백신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포함해 오는 7월까지 시내에 모두 29개 지역접종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SBS 이호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